우리 삼상 정책과 변화와 변질의 차이. 변화는 뭡니까? 변화는? 에? 변화하고 변질은 좀 다르죠? 여기도 변질자가 있죠? 변화하는 자는 내 강의를 듣고 상승하는 사람이야. 상승. 그리고 이 올라가는 게 변화라고 그래요. 이 변질은 내려가는 자야. 그래서 우리 하늘 위에 가면은 하늘궁 케이크 하면 여기 찍어서 내놔봐. 하늘궁 케이크. 그게 1년 작년 내 생일 때 가져온 거죠. 그 이명섭 씨하고 우리 그 강 박사하고 그 몇 분이 가져왔죠? 어, 그 한번 케이크 한번 비춰봐. 저, 응? 준비돼서. 그 케이크가 1년 딱 됐죠? 내가 금년 생일날은 케이크가 좀 작더라고. 그리고 그 큰 케이크는 키 큰 사람들이 해가지고 왔어. 그 이명섭 씨하고 강 박사가 아주 키가 커요. 크고 이번에 케이크 가져와서 좀 작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왔어. 케이크도 작아. 알죠? 어, 그래서 나는 보면 케이크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. 작년에 가져온 금년 케이크는 사라져버렸어. 어디로 갔는지. 근데 작년 케이크는 하늘궁이 있는 한 수천 년간 계속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생크림인데 그게 10층이죠? 케이크가 10단이지? 10단인데 케이크가 생크림으로 돼 있어. 근데 썩었나? 안 썩었죠? 여기 이 중에 변화야? 변질이야? 변화예요, 변화. 그 생크림이 썩지 않고 생생하게 그대로 있단 말이야.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냐? 아니야. 변화가 와 있어. 어떻게 변화가 와 있냐? 딱딱해져. 딱딱해, 썩지 않고. 여러분, 우유를, 사람들이 실험한 우유를 한테 어제 그저께도 가져왔는데, 우유를 한 가방 가져왔더라고. 어떤 사람이. 가셔서 언제 했다 언제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런데 그 우유가 지금 마셔보래. 그 우유가 오래됐는데 내보고 마셔보래. 말짱해. 그러면 흑액령한 우유야. 그죠? 그러면 왜 흑액령하면은 변화만 오지 변질이 안 될까? 알겠죠? 여러분들은 변질과에 들어갑니다. 변질과에. 신인은 변질과가 아닙니다. 알겠죠? 네. 여러분들은 호갱령을 불러주면 변화가 되고 변질이 안 돼. 그럼 변화는 뭐냐? 백궁으로 가는 거야. 이게 변화가 되는데 그냥 인간들을 이대로 놔둬버리면 전부 변질이 돼가지고 뭐 요새 10대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자살이래. 지금 10대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자살. 이게 말이 됩니까?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죽고 싶다는 말. 제일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자살. 그거네요. 응? 나는 10대 때 텐트 치고 공부했죠? 네. 삼국대기에? 네. 텐트 치고 공부해서 안 했어, 그죠? 영하 30도에서 신문지를 겹겹이 깔고 이 고무줄로 감고 텐트 속에서 공부한 사람이야. 이가 생겨서 왔어. 학교 교실에 가면 내 옷만 흰 색깔로 바뀌어요. 하도 이가 나왔어. 그래서 내가 고무줄 신문지를 한 10겹을 안에다가 감고 그 잉크 냄새가 나면 이가 다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 옛날 그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추운 데서 얼어 죽지 않고. 그런데 지금 애들이 공부하기 싫다 뭐 죽고 싶다 그러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런 학생들은 변질이 돼가고 있는 거야.
부모도 믿고 나라도 믿고 대통령도 믿다는 거야. 그러죠? 그 나한테 저러면 대통령 욕한다고 내가 뭐라 그래? 애들 보고 너 네가 나이 몇 살인데 대통령을 욕하냐? 네 때문에 네보다 대통령이 백 배 낫다. 어떻게 대통령을 너는 함부로 욕하냐? 내가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쳐? 대통령 욕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. 그러니 부모님 욕 안 하겠어요? 대통령을 욕하라고 부모가 놔두면 그러니 부모도 욕해요. 윗사람 저 선생도 욕해요. 선생한테 맞았다고 학교에서 지 자식이 와서 고자질하면 기사대기를 올려야 돼. 어디 선생을 니는 막 선생한테 맞았다고 나한테 와서 부모한테 와서 엄살을 부리냐. 왜 꾸지름을 해야 되는데 선생한테 가가지고 학생보다 더 맥살지고 싸우려고 하면 됩니까? 그래서 군사부일체라. 대통령과 부모님과 선생님은 일체야.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전교조가 싹 없어지죠? 네. 선생은 선생한테 집을 사주든 자동차를 사주든 포레세를 사주든 외제차를 사주든 간섭 안 하기로 했죠? 네. 선생한테는 간을 뺏어줘도 간섭 안 하겠죠? 네. 그러니까 김영란법은 없어지죠? 네. 내가 대통령 되면은 김영란법을 없애는데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그날부로 손 보는 거야. 정말 이상합니까? 내가 지금 공약을 합니다만은 국가혁명당 공약에 금융실명제 폐지, 김영란법 폐지, 폐지가 10개가 돼서 너무 많아서 잘 몰라요. 또 뭐가 있어요? 금융실명제법 폐지,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도 꺼내고 뭐 일 사는 거 폐지입니다. 비밀번호하고 이름 있으면 돼요. 그러니까 돈은 많이 맡길수록 환영을 해야 되는데 돈 맡기러 온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 되겠어요? 그래서 이제 그런 거. 뭐 하여튼 폐지하는 게 많죠? 국회는 세비 폐지, 보좌관제 폐지, 지자체의원 선거 폐지, 단체장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폐지, 지자체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폐지. 돈이 말이야 지금 폐지한 거 지자체의원 선거 폐지, 단체장 선거 폐지, 요거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선거만 폐지해도 1조 원의 선거비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 월급이 1년에 8천억이 넘어. 많아 많아요. 그 다음 국회의원 300명, 국회의원 보좌관 3천명, 월급이 8,600억이나 되니까 아 그것도 1조 원이야. 그죠? 네.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국회의원은 세비만 받아가나? 거기다 자동차, 뭐 비행기 타 이런 거 공짜해줘 안 해줘요? 자동차 기름값 이거 계산하니까 1조 8천억을 써. 적습니까 연간? 그거 다 없애. 무보수야? 국가 돈 10원도 안 줘도 돼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